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SDCC 2022의 하이라이트는 단언컨대 어벤져스 속편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페이즈 4는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로 막을 내린다는 것과 페이즈 6는 판타스틱 4로 시작을 하면서 2025년에 어벤져스의 다섯 번째 영화 캉 다이너스티가 개봉을 하고 그 이후 같은 해 11월에 페이즈 6를 끝내는 영화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가 개봉하며 페이즈 4, 5, 6은 멀티버스 사가라고 불리고 페이즈 6가 끝나도 2026년에 MCU 영화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케빈 파이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감독 루소 형제가 캉 다이너스티와 시크릿 워즈를 감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누가 감독을 맡을 것인지 기대했는데요. 바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던 바로 샹치의 감독님이었죠.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의 독점 보도에 의하면 영화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 감독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이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의 감독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은 영화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에서 마블의 대표 아시안 히어로 샹치를 성공적으로 스크린에 데뷔시키면서 한화로 약 5,600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과의 작업 스타일과 완성도에 만족한 나머지 그와 추가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제 그는 영화 샹치의 속편과 드라마 원더맨 시리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더맨은 원작의 초창기 어벤져스 멤버 원더맨을 주인공으로 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MCU 미드로 할리우드 업계를 패러디하는 시트콤 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브루클린 99과 커뮤니티의 제작과 각본을 맡았던 앤드류 게스트가 제작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준비할 또 다른 작품이 생겼고 그 작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루소 형제가 지속적으로 시크릿 워즈 영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파이기가 루소 형제가 아니라고 하고 보란 듯이 5편에 데스틴 크레튼 감독을 내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놀란 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는 캉 다이너스티와 시크릿 워즈가 루소 형제 스타일의 MCU 영화 들과는 다른 작품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즈 4가 디즈니 플러스의 MCU 드라마 덕분에 그 어느 페이지보다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케빈 파이기는 그 많은 작품들의 그 많은 제작사들 중에서 샹치의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을 골랐습니다. 왜 케빈 파이기가 다른 영화도 아니고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에 그를 내정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액션입니다. 페이즈 4의 많은 영화들이 마블 히어로 액션을 선보였으나 샹치와 텔링즈의 전설의 액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액션은 참 좋았으나 분량이 적었던 블랙 위도우, 마카르의 슈퍼스피드 말고는 액션이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았던 이터널즈, 전편과 너무 비교되는 토르 러브 앤 썬더와 닥터 스트레인지 대원전의 멀티버스와 비교하면 샹치의 액션은 어쩌면 페이즈 4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영화가 비초인의 맨손 액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페이즈 4의 액션들과도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독님이랑 화상 인터뷰를 직접 했을 때 영화 샹치의 버스 장면 액션을 특히 공들여서 아주 힘들게 찍었다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홍콩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홍콩 영화 특유의 액션 문법을 샹치의 액션들이 오마주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액션의 장점이 그의 감독 내정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상대는 특히 정복자 캉이기 때문입니다. 원작에서 캉은 비록 미래에서 온 타임 테러리스트로서 수많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초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드라마 로키에 계속 남아있는 자를 보건대 유사한 컨셉의 액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MCU 캉은 눈깔빔도 그림자 분신술도 스포티파이도 쓰지 않고 캡틴 아메리카나 윈터 솔저, 샹치 같은 맨손 액션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샹치 영화의 액션과 캉의 액션은 일맥상통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샹치 영화 감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코믹콘에서 공개된 앤트맨과 와스프 퀀터매니아의 영상에서는 캉의 무시무시한 전투력과 자신감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나는 어벤져스 멤버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앤트맨에게 캉은 너가 어벤져군, 내가 이전에 널 죽인 적이 있었나? 라고 답하면서 팬들을 정말 환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원작의 캉 다이너스티의 내용은 정복자 캉이 직접 군대를 보내고 직접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는 등 다양한 맨손 액션, 비초능력자 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캉의 전투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파이기는 이 점에서 텔링즈라는 최첨단 기술로 화려한 전투를 선보인 웨누를 멋지게 영화적으로 구현한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의 능력을 중요하게 봤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르 영화의 이해도입니다. 샹츠와 텔링즈의 전설은 홍콩 영화, 무협 영화, 그리고 MCU 영화에 대한 장르적인 이해도가 높다고 평론가들과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의 차기작 중에 하나인 원더맨은 할리우드 업계를 패러디하는 시트콤이라는 장르적인 특징을 먼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의 전작들은 그가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케빈 파이기가 정한 캉 다이너스티의 장르가 확실하고 그래서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을 일부러 선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캉 다이너스티에 어떤 장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드라마 장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명의 원작에서 캉은 지구를 침공할 때 자신의 아들 마커스를 데리고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마커스가 캡틴 마블을 사랑하면서 이를 계기로 어벤져스가 반격을 성공하고 캉은 벌로서 아들을 직접 죽였습니다. 전복자 캉의 야망과 삐뚤어진 부성애를 볼수 있는 대목인데요. 왠지 영화 샹치에서 본 렌우의 부자관계가 뒤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샹치 영화는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드라마로도 볼수 있겠는데요. 이 점에서 캉 다이너스티 영화에 마커스가 나올 수 있고 그 복잡한 부자관계를 드라마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샹치 감독을 내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영화 제목 캉 다이너스티의 단어 다이너스티가 왕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캉의 유구한 역사를 탐구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캉은 어렸을 때는 영어벤져스의 리더 아이언 레드였고 성인일 때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라마투시였으며 그 이후에 스칼렛 센츄리온 전복자 캉을 거쳐서 노년일 때는 이모터스가 되었습니다. 전복자 캉이 시간을 여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영화도 시간여행 소재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시간대에서 다양한 캉과 싸우면서 어드벤처 장르의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감독이 발탁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 문나이트에서 이집트가 중요하게 나왔고 라마투시 나올 뻔했다는 점에서 캉 다이너스티의 영화 미이라 같은 감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작 캉 다이너스티에서 트리윤 언더스탠딩이라는 종교 조직과 그들의 사악한 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영화화된다면 마치 영화 샹치에서 갑자기 드웰러인 다크니스가 나오는 톤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이 캉 다이너스티의 감독이라는 것은 이 어벤져스 영화에 샹치 영화의 캐릭터들 소재가 중요하게 나올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와칸다가 세계 무대에 나온 상황에서 캉은 와칸다를 제일 먼저 노릴 것인데 샹치 영화에 소개되었던 탈로가 캉에 맞서는 반란군의 거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인피니티워에서 터노스의 아웃라이더 군대에 맞서는 와칸다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샹치 영화의 쿠키 영상에 나왔던 샤링의 새로운 텔링즈가 탈로를 도와서 캉에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쿠키 영상에서 텔링즈가 아주 오래되었고 특이한 기술이라고 나오는 점에서는 전복자 캉과의 연관성도 있겠습니다. 전복자 캉이라면 미래의 첨단 무기 텔링즈를 아주 먼 과거의 지구에 남기고 그걸 외누가 사용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캉 다이너스티 이전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샹치의 속편이며 그 속편이 텔링즈에 대해 탐구하면서 영화 캉 다이너스티와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샹치가 어벤져스에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캡틴의 팬임을 자랑하는 루소 형제가 맡은 인어 엔겜에서 캡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얼마나 멋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겠죠. SDCC 2022에서 공개된 MCU 애니메이션 마블 좀비스에선 좀비들과 싸우는 히어로에 샹치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점차 샹치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이 다룰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은 누가 될 것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이 6편 감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이 5편 캉 다이너스티만 찍는다고 보도했으며 그 영화의 각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6편 시크릿 워즈의 감독은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같은 감독이었다면 같이 발표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6편은 다른 감독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해에 개봉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만들면서 그냥 발표만 하지 않은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5편과 6편이 이어질 텐데 감독이 다르다는 것은 스토리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캉 다이너스티와 시크릿 워즈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캉 다이너스티는 90년대의 작가 커트 뷔식의 어벤져스 연재의 정점이고 시크릿 워즈는 1984년 작품 하나, 2015년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1984년의 오리지널 시크릿 워즈에서 전복자 캉이 나오기는 하지만 큰 활약이 없이 조연으로 나오고 2015년 시크릿 워즈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2015년 시크릿 워즈가 이번에 영화화될 시크릿 워즈로 보이는데 2015년 시크릿 워즈의 중요한 소재가 잉커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5년 시크릿 워즈는 1984년 시크릿 워즈를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시크릿 워즈 영화가 두 작품 다 참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잉커전으로 모든 멀티버스가 죽지만 신이 된 닥터 둠이 몇몇 현실들의 일부분만 골라서 겹치고 배틀월드라고 부르며 그 하나의 현실을 지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루미나티가 기억을 되찾으면서 닥터 둠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 시크릿 워즈의 내용인데요. 전복자 캉이 인류와 전쟁을 벌이는 캉 다이너스티의 내용과는 상당히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캉이 캉 다이너스티에서 지구 혹은 시간대 선을 정복하면서 잉커전이 발생하고 배틀월드가 만들어져서 시크릿 워즈에도 캉이 배틀월드의
집에서로 나와서 메인 빌런일 수 있습니다. 다른 현실의 마블 히어로들을 한데 비밀리에 모아서 캉을 쓰러뜨리는 전쟁이 영화 시크릿 워즈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 그대로 캉 다이너스트에선 캉이 지구를 정복하고, 그러나 모종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화 시크릿 워즈에선 닥터둠이 배틀월드의 지배자로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닥터둠은 페이즈 6를 열 영화 판타스틱 4나 페이즈 4를 닫을 와칸다 포에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냥 뜬금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소재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해에 개봉하는 데에도 감독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6편의 감독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일 수 있습니다. 원작 시크릿 워즈에서 일루미나티 멤버인 블랙팬서와 네이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영화에도 블랙팬서와 네이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6편의 감독은 와칸다 포에버로 아틀란티스와 네이머를 처음 MCU에 소개한 라이언 쿠글러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작 시크릿 워즈의 평행우주적인 매력을 살린다면, 노웨이 홈의 감독 존 와츠나 대원돈의 멀티버스의 감독 샘 레이미가 6편의 감독일 수 있습니다. 멀티버스 스케일의 어벤져스 어셈블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미 멀티버스를 다룬 적이 있는 존 와츠나 샘 레이미가 감독을 맡을 수도 있겠죠. 사실 캉의 이름은 나다니엘 리차드로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버지와 우연히 이름이 똑같습니다. 캉의 기원은 나다니엘 리차드가 닥터둠의 후예라는 이야기도 있고, 미스터 판타스틱의 후회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판타스틱4와 관련해서 애매한 설정입니다. 그런 캉이 MCU에서 어떤 악당이 될 것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 와칸다 포에버와 영화 판타스틱4로 미스터 판타스틱과 닥터둠의 등장이 사실상 예정된 가운데 캉이 보여줄 다이너스티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데스틴 다니엘 크레튼 감독이 캉의 매력을 어떻게 전달하고 엔게임 이후의 어벤져스 영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